지금은 이제 일상에 스며드는 혐오 표현에 뭐 진지충이라는 말, 설명충이라는 말, 감성이 사라졌어. 지금은 진짜로.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그땐 적어도 뭐라든 한 가지에 제대로 파고들고 열중하는 게 있었잖아. 확고한 색깔이 있었어. 그치. 지금은 너무 애들이, 아까 이상해. 지금 세대들이. 지금 세대들은 내가 봤을 때 최악의 세대 아닐까? 자꾸 비하해서 미안한데, 오글거린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감성이 사라졌고, 이 선비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절제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댄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설명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닐까? 어. 대혐오의 시대가 왔다. 아, 이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힘들까. 쌈배한테 펴야겠다 얘들아. 아, 씻고 올고 피자. 씻고 올게요. 세대가 아니라 MDG진 세대임. 이거 2밀이야. 코드형 그건 또 어디서 들어서 메모장에 적어둠? 난 혁명원의 출처들이 궁금해. 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야. 잡지식이 많잖아. 내가 또 호사가 아니겠니? 내가 또 사색가 아니겠니? 색토가야? 이 새벽은 참 별풍선 2000개 받고 싶은 새벽이다. 그래, 사고 나지 말아라. 사고 나지 마. 사고 나면 마음 아프다, 얘들아. 날씨 추워지니까 방구석 앞 플러들이 많아졌잖아. 코트 앞 플러들 마냥. 슈퍼커브 명차야. 슈퍼커브 진짜 명차야. 슈퍼커브 명차고 R3도 명차야. 아.
그리고 PCX도 명차야. 타는 사람들이 망쳐놔서 그러지. 아, 오늘은 좀 방종 이따가 하고 좀 라이딩 방송 한번 하고 싶다. 식구 풀게. 오늘 비 온다고? 날씨. 아니야, 비 안 와. 내일도 비 안 와. 이번 주 내내 비 안 와. 하루 온다. 목요일 날 비 오네. 목요일은 뭐 상관없어. 랄프야, 뭐라고? 다음 주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비 와. 아, 네네. 어. 오늘은 어디 가볼까? 내가 봤을 때는 남쪽으로 가자, 남쪽으로.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이랑 한번 쇼부 한번 볼까요? 조금 일찍 방송하고 자고 일어나서 오전에 라이딩 방송 야무지게 조지고 저녁 방송까지 가는 걸로. 콜? 싫어?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라. 알았다. 내가 괜한 얘기를 꺼냈네. 뽀또. 너의 그 장문은 읽을 수가 없다, 친구야. 일단 네가 건빵이고 너무 길다. 근데 좀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참 고맙다. 새벽 늦게까지 방송 보느라 다들 고생이 많네. 척척 존나 하는 애가 아니라, 아, 그냥 고맙다고 표현하면 그냥 그래 알겠다, 너도 방송용 하느라 고생 많다, 이렇게 좋게 좀 서로 간에 좀 그런 상호 간의 존중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어? 존중, 배려, 사랑, 이게 어렵냐? 개놈 새끼들. 좋다. 그래. 아까 자기 발전 같은 거 얘기해서 궁금한데, 형은 방송 안 했으면 기술 배웠을 것 같아? 아니, 나는 나 연예인 됐겠지. 내 끼는 어디 뭐 숨길 수가 없어. 어, 내가 저기 뭐야, 너무 끈기가 적어가지고 끈기가 없어서 내가 못한 거지. 연예인이 됐겠지. 어, 아마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연기자가 되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한다. 정나 내일 모레 공무원 시험 보러 가는데 오늘 미스테리 해주면 합격할 거 같아. 개소리 하지 마. 그래시구레 존중 배려 사랑 함해보자. 바이크 같이 좋아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형 사랑해. 그래. 마밤을 대표하는 폭로 연예인 아니고? 그만해라 이제. 그건 맞긴 하다.
윤태훈 재능으로만 봤을 땐 지금 2PM 한 자리 바로 차지해 줄게. 그 마방 광고도 자수했어. 근데 그게 특정성이 그 특정이 안 돼.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그런 진술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진짜로 둘 다 자수해서 둘 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력이 그 내 그 범죄 기록표 같은 게 아예 없는 거야. 법적으로 깨끗하지. 무면허도 마찬가지고 다 자수했어. 벌금도 안 냈어. 그냥 훈방 조치 됐어. 형은 만약 연예인 데뷔했으면 그 배 어땠을 것 같아? 관리 잘해서 몸 좋았을 것 같아? 방송해갖고 스트레스 때문에 찐 살이야. 존나 시켜먹고 그래가지고. 아니야, 나 처음에 시작했을 때 82kg였어. 지금 딱 30kg 쪄버렸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다 살찌는 거야? 그렇지. 뽀또 스나리 고마워. 눈썹 문신? 어디 가서 하면 되냐? 눈썹 문신 좀 해줘. 협찬 해줘. 나 눈썹 문신 좀 해줘. 해줘. 해주면 안 돼? 이 새끼 무슨 자신감으로 복귀했노? 으뼈만데 세게 주고 싶네.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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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니터 쳐서 액정 나갔네. 문 좀 열어주랄까요? 더워. 시발 진짜 우리 집 보다 못한 새끼 니 같은 새끼는 방송하면 안 돼.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어떻게 어떡하지? 어쩌지 어쩌지? 방송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 살인자 새끼를. 응, 개같이 부활해 버렸쥬. 나 36이야. 너는 왕준주입니다.
이제 나 36살 됐지. 내가 방금 시작한 게 24살에 시작했으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몇 개월 안 지나고 바로 했으니까 할 거 없어갖고 집에서 그냥 가서 또 때려치고 그러다가 방송이나 해볼까? 그래가지고 하게 된 게 아프리카 TV였고 지금까지 온 거지.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흘러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난 내가 이렇게 그 말을 좀 잘하고 막 이렇게 할 줄 몰랐어. 이건 솔직히 후천적인 노력으로 된 거야. 처음부터 말을 잘한 사람은 아니었어 나는. 진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당시에 누가 탑이었냐? 아 근데 나는 솔직히 과거의 영광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 거지. 안 그래? 그때 그 당시 옛날에 BJ 내가 캡처해놓은 게 있긴 한데 근데 많이 살아있어. 이때가 내가 이제 처음 아프리카 1등 찍었던 때거든? 그때 이제 양띵 로이조 양띵 철부 인범 매더우이 헌터 악어 러너교 팡이 개소주 술선생 덤프리카 방송을 이렇게 오래 길게 하는 거 진짜 쉽지 않지. 그러니까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살아남는 것 같아. 특히 인방판이라는 것은 확실히 뭐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사람이 매력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더 옛날은 형이 최고야. 더 옛날은 이제 정말 보라 쪽으로만 본다면 그때 이랬었지. 까루 형 계절 나갈 때 보라 쪽에서만 봤을 때는 이제 까루 형 따고 진짜 좋아했었지 옛날에. 그러게 보니까 진짜 최군이랑 나랑만 이렇게 있네. 아 한 명 또 있다 바깥에. 그러네. 전부 다 87만 살아남았네. 근데 살아남았다는 게 무슨 의미야? 지금 다 방송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 방송하고 있고 방송하고 있고 방송하고 방송하고 있고 방송하고 있고 방송하고 있고 방송하고 있고 방송하고 있고 방송하고 있고 김유티즘 이분은 방송 안 하는 것 같더라. 이때는 이제 합방 문화 이런 게 아예 없었어. 죄다 솔방. 우와 시골에 젖대 망고님 존나 월클이셨네. 디귿디귿 저도 몰라뵌네. 딸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방송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참 대단한 거 아닐까. 그리고 이제 방송을 진짜 한 10년 이상 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방송을 하고 있어 그럼 어느 날 어떤 순간에든지 옛날에 봤던 팬들이 찾아와. 그래가지고 인사를 한다? 그때 진짜 기분이 되게 묘하다. 나 8년 전에 10년 전에 네 방송 봤던 사람이고 그 당시
꼬꼬마였는데 지금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다. 아직도 방송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되게 감정이 이상하다. 희비가 교차한다. 앞으로도 방송 열심히 해달라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그때는 약간 방송하는 보람도 느끼지. 이 사람들이 겪은 시간이랑 내가 겪은 시간이랑 동일한데 그러면서 각자 삶이 바빠갖고 방송 못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건 갑자기 생각나고 어떻게 어느 날 우연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좀 오래 방송한 사람들의 좀 특권이 아닐까? 그런 생각한다. 개쌉 소리 그만하고 미스테리나 쳐하라고? 망감이 교차한다 그래야 되냐? 시발 미스테리 춤 새끼들아, 사람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노래하네. 시발 디바 제시카 유튜브나 보러 가라. 이 시간만 되면 존나 템포 느려지네 이러는데. 미스테리 그렇게 재밌어? 귀엽네 입맛을. 그럼 이거 어때? 오늘 30분만 일찍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나 좀 자고 일어나서 한 1시 2시쯤에 발이 방송을 떠나는 거지. 줄까? 알았어 줄게. 문 좀 닫아라. 테나스 또 올라왔네? 오, 뭔가 기괴하다. 기괴하면서 뭔가 코즈믹 호러가 연상되는구만. 지금 발이 가자고? 아 지금 너무 추워. 지금은 너무 추워. 갈 데도 없고. 지금? 지금 그럼 목적지 정해야 되는데? 아 해봐야 힘들 것 같아. 아침 발이가 좋지. 아 진짜 지금 가라면 나 갈 수 있거든?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길 바래. 진짜 진심 지금 가길 바래? 니들 그럼 나 진짜 간단 말이야. 나 진지해. 진심이야? 알았어. 그럼 네이버 지도 킨다. 해로지 고장. 바이코드 게제. 지금 가면 욕에 처먹는다. 랄프야. 월미도에서 배 타고 예, 그 영종도 들어가는 거 배 몇 시에 있나 봐봐. 유람선 선착장. 유람선에는 뭐 탈 수 있는. 아니 그런 거 있었어 내가 알아. 여긴 차량 있다.
때가 7시 30분입니다. 공유사병. 오늘 공휴일 아니고 평일이죠? 어. 7시 30분에 있습니다. 7시 30분에? 아니죠. 8시에 있습니다. 8시에 배가 있어? 네, 8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배가 있고요. 가는데 배삭은 얼마야? 일단은 선박 운항은 1년 정도 되고 배삭은 마차 3,500원일 거야. 네. 차량은 경차 기준 6,500원이고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6,000원이네요. 형거 450cc 이상이니까. 네. 운전자 포함하면은 6,000원이에요. 포함해서. 8시 배? 네, 8시. 매 시간마다 있고요. 영종도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는 안 되는 매 30분마다 있어서 욕 처먹지 마라 얘기했다. 뭐라고? 104. 여기서 가는 거는 매 1시간마다 있고요. 거기서 오는 거는 매 30분마다 있어요. 8시부터? 예. 네. 그러니까 30분 걸린다 이 소리. 가는데 20분. 맞아? 예. 네. 또 가는데 새우깡은 배 안에서 판다고 하네요. 갈매기 밥 주는 것도. 거기 와이파이 잘 거기 인터넷 잘 터질라나? 배 위에서. 근데 그 거기는 잘 터지죠. 영종도랑 사이면 영종도 을왕리 오랜만에 갈까? 한번 빼놓아도 돼요 영종도 굳이. 근데 아침에 가고 1시간마다 배가 있다 그랬지? 네, 매시간마다 배 있어요. 오호 을왕리 갈까 진짜? 을왕리 간지 엄청 오래됐지 여러분들. 와 여기 들어가서 여기 무의도 뭐 이런 데도 있구만. 아니 그걸 왜 지금 하냐고. 불만들이 많아서 차라리 그냥 한 시간 미스터리 깔끔하게 하고 그냥 방종하고 존나게 자다가 낮방송이나 하든지 하자. 그래 지금 하는 건 해바지. 예. 한 시간이란 시간이 또 정통파들은 기분이 나쁘지. 이 씨발놈 또 바이크 타려고 개새끼가 또 이러니까. 오케이 미스터리 갑시다. 방제 좀 바꾸고 갑시다. 주의 진짜 귀신의 집 맥케이미 저택? 아 이거 에바야. 고놈의 미스테리 미스테리. 그니까 미스테리 겁나게 좋아하네 다들. 아 우리 알프야. 네? 그거 그 올려놓고 나 효과음 좀 진짜 유튜브 같은데 좀 많이 다운받아주면 안 되겠냐? 나 진짜 효과음 좀 많이 쓰고 싶다. 한 30개만 흠이랑 좀 같이 해가지고 좀 넣어놔라. 아 우리 또 카페맨이 100개를 안나이다 안나이다. 어? WB형님 지금 계셨어요? 게임 좀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데 처음으로 나한테 온 오다예요. 게임 방송 좀 많이 해달라고. 게임 좋아하시네. 난 몰랐어요. 그냥 제 방송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게임 방송을 특히나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내일 내가 공포게임 야무지게 해드릴게요. 어때요? WB형님? 콜?
WB 형님 인정풍 쏘는 사람들은 미스테리 안 좋아함. 아 그런 건 아니고 다 좋아해요. 아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WB 형님만을 위한 어떤 그런 취향 저격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택배 나르기 게임 있죠. 네. 하나 더 준비해놓게 했습니다. 아 다른 동 게임 또 있어? 예. 오케이 게임 방송 가자. 미스테리 죄송한데 안 할게요. 미스테리는 다음에. 오케이 해보자. 아니 식발 그럼 적당히 재밌게 하던가. 아프리카 통 틀어서 미스테리 출방한테 미스테리 바라는 게 그렇게 죄야? 미스테리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지. 없지 않아? 미스테리 한 사람이? 아니야 기준만 매력 성격한데! 제가 겜돌이라. 우와 우리 WB 형님께서 2,000개를 야 우리 형님 정말로다가 감사드리고 경축드리는 바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 좋아요. 미스테리 충돌 대가리 깨졌쥬? 똥 게임 드게쥬. 오케이 게임 드게쥬에 예 똥 게임 갑시다. 무지성 미스테리단 제발 나가. 아 우리 랄프야 나 지금 여기 지금 상처 났거든. 손 찢겨갖고 이거 여기 밑에 만져봐봐. 오늘은 시스테리 반납하자 형들. 요거 떨어져 나갔네요. 어 나 아파. 아파요? 어 아프지. 어. 쉬발로. 뭐지 아프면 어떻게 약을 발라야죠. 방금 눈빛 뭐냐? 존나 킹 받네. 예? 뭐야 아파요? 이러고 있네. 저 아플만 하네. 아파. 빼버릴게요 이거. 이거 찢어졌어 여러분들. 보내줄게. 들어갑니다. 조심하세요. 좀 다칠 것 같은데요, 형님. 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불로 태워야지.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네, 이러고 스틱 제거제를 해야죠. 조심해라. 네, 살짝 벌린 다음에. 얘가 좀 3M이라서. 아파 그거. 강한. 아예 뜯어버리게? 네. 이거 어차피 위에 거. 새거 있어? 네, 새거 많아요. 날라가가지고. 알았어. 그런데. 아니 밑에 이거 저기 그 이어폰 이렇게 장 고정시키는 게 있는데 이거 찢어갖고 이게 예 찢어졌어요. 아파요. 예. 카페 JBS2429 사면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안 떴죠 지금? 제가 돌려드릴게요. 죄송한데요. 99개 쏘셨어요. 99개? 어? 안? 와 우리 먹고 형님께서 먹고 3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자 당신의 운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닉네임 JBS 과연 당신은 99개로 사면풍이 과연 풀릴 것인가? 과연 당신의 운명은? 응 안 돼. 어? 아이 어떡하지? 안 된다는데요? 예.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든가 아니면 방법이 없네요. 예. 그렇게 말들 곱게 하고 그랬어야지. 아니에요 성공 확률. 돌려볼까요 여러분? 잘 떠요. 잘 떠요.
응, 안 돼. 더 돌려봐. 응, 안 돼. 또 돌려봐. 다 좋아, 되잖아. 된다니까? 그렇게 낮은 확률 아니야. 그렇게 낮은 확률 아니야. 걔 10창렬 역캠 10대급 아니야. 된다니까? 확률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기우거 그 발언 사이 요. 예? 자, 우리 WB형님이 게임 좋아하시니까 나 앞으로 좀 게임 좀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사실 게임 많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거든요. 예. 야, 새로운 게임 뭐 있어? 러버 밴디시라고 약간 병마 게임이 있습니다. 어허, 좋아. 게임 이름 뭐? 러버 밴디트. 러버 밴디트? 안 깔려 있어요? 아, 있네, 있네, 있네. 여기 있네요. 바탕화면에. Lover Bandit. Let's get it.